최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연기는요, 제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프로파일러를 이기고 싶어하는 연쇄살인마 연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집에서 일해요. 재택근무죠. 녹취 푸는 알바도 하고, 블로그에 글 올리는 알바도 하고.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녹취 푸는 알바. 언제부터 알았어요? 아, 그냥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왔는지? 왜 연락을 했는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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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유를 알아봐야 뭐예요? 이유를 알면 막을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야 고치죠.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재미없어. 재미없는 건안 해. 아저씨, 우리 밖에서 꼭 만나요. 내가 찾아갈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채현입니다. 저는 요즘 독립영화를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드라마도 할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무지개색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배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가, 골프, 수영, 자전거, 스쿼시, 쌍절곤, 그리고 현대무용, 최근에는 와킹까지 배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잘합니다. 잘해요. 아, 그리고 저는 배우는 물론 캐릭터를 소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주했을 때 영감을 주는 배우 채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